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연속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환기되며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등 당일 발표된 경제지표가 생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장 금리는 올랐습니다.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모두 4BP 상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WTI 유가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 알파벳은 오른 반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하락했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프록터앤갬블은 3% 넘게 올랐습니다. 연간 매출 전망치를 낮춘 광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라는 3% 넘게 내렸고, 리튬 생산업체 엘버말은 칠레 정부의 리튬 산업 국유화 소식에 10%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소비재와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등이 오른 반면 소재와 에너지, 금융은 하락했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